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저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뵐 때마다 항상 그 제갈공명 느낌이 딱 있어요. 이미지가. 딱 그, 좀 그런 거좀 느낌이 없습니까? 우리 김프로님. 제갈공명? 네, 제갈공명 뭐 이렇게 그런 조자룡 아니야? 조자룡? 조자룡? 조자룡이요? 무력이 약해서. 네, 아니 그런 느낌보다 뭔가 이렇게 딱그 책사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 지혜로 승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여튼 우리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하반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하반기. 야, 근데 우리도 메이크업 좀 해야 되겠다. 그래요? 오랜만에 노트북으로 보니까 굉장히 초췌하네, 내가. 아니 뭐 그걸 이제 하셨어요? 뭐, 아, 나 핸드폰으로 볼 때는 그냥 좀 작아가지고 네. 버텼는데 아, 안 되겠네. 분좀 발라야 되겠다. 네, 컨텐츠로 가요. 네, 뭐 얼굴을 밀어봐야 뭐 이제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자, 우리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오늘 네. 투자 전략 네. 살펴볼 텐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의 그냥 큰 걱정 줄기를 보면 일단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냐는 걱정, 네. 하반기에 조정 한번 올것 같다는 걱정, 네. 그리고 뭐 금리 오를 것 같다는 걱정, 뭐 대충 그런 거 아니까, 예. 네. 이런 걱정들이 뭐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언제 주식시장이 걱정 없이, 간적 있냐? 그렇죠. 1월, 3월 달에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좀 시장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고요. 4월 달에도 뭐 3월 말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가 급등, 그리고 5월 달에는 공매도, 6월 달에는 FMC, 7월 달에 이제 연속 상승,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떡하냐, 연준의 스탠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더 걱정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코스피는 3,300을 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지금까지 시장을 눌러왔던, 걱정시켰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불안했던 것들이 완화되면서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것인가를 네.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뭐 여러 데이터나 통계들을 봤을 때, 7월, 8월 달에는 아마 특히 뭐 하반기, 4분기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3분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들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 레벨을 좀더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아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3분기 오늘부터잖아. 네, 오늘부터죠. 오늘부터입니다. 네. 3개월은 간다는 거죠. 3개월 동안 허리띠 풀러대요? 아, 야, 허리띠를 갑자기 왜 풀러요? 많이 빵빵해질 거니까. 아니, 무슨 많이 말씀?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아, 많이 우선, 아, 이 네. 양반은 뭐 자꾸 아 갑자기 허리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상한데 편하게 먹을 많이 수 먹어서 있다 빵빵하니까 편하게 먹으려고 편하게 드신다 이거죠. 네, 자.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 하반기에 그런 특히 이제 3분기 네. 이런 걱정들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편하게 좀더 즐길 수 있는 편하진 않겠죠. 아, 그러니까 편하진 않습니까? 걱정을 계속 하는데 네. 걱정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지나면 아, 우리가 너무 걱정을 했구나 하면서 시장 레벨이 올라가고 네네네. 이런 이벤트를 지나면서 시장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최근 뭐 얘기들이 많이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게 코스피 8개월 연속 올랐는데 어떡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되돌아서 보면은 작년에도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6개월, 작년에? 예. 작년 4월부터 네. 9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하고 네. 10월 한달 동안 좀 쉬었다가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월까지 계속 오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상 유례없는 아, 그래요? 역사적인 그래요?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와 비슷했던 시점들을 통해서 보면은 네. 뭐 5개월 연속 상승하고 한달 쉬었다가 두달더 올라갔다가 뭐 꺾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뭐 4개월 연속 상승하고 한두달 쉬었다가 다시 3개월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모습들도 보이긴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뭐 통계적인 부분들을 검증을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은 무엇이 시장의 흐름을 바꿨냐라고 하면 뭐 당연하죠. 경기라든지 펀더멘탈, 기업 네. 이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익 전망치가 꺾인다?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9개월 연속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요즘 참 우리 김프로님한테 들었던 네. 얘기 같은데, 야 주식 투자로 1년 내내 먹는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10개월은 그냥 뭐 마이너스 혹은 놀다가 두 달 바짝 먹는 게 그게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 지금 최근에 네. 한번 얘기했잖아 어제. 내가 2015년도에 산 주식이 있거든. 네. 지금까지. 네. 15년이요? 2015년에. 6년.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70% 올리고 80% 올리고 이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아니야. 네. 그냥 살짝 먹고 있어. 살짝. 네. 내가 생각했던 목표 주가까지 안 가고 있지. 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거든. 네. 그런 거예요 주식이. 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거야. 제가 그래서 드린 질문이 혹시 묻어야 돼. 네. 8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오는 건 아닌가? 왜냐면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려온 힘이 있을 테니 그것이 네. 빠지는 순간 하나닥. 근데 다시 주간 차트로 보면은 네. 20주 정도 쉬었거든요. 박스권에서 아, 그래? 거의 올랐다고는 했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죠. 그러니까 고스톤은. 오르는 거는 잠깐인데 그때 먹는 거라니까. 네. 계속 오르는 게 계속 오르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자면은 월간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네네. 주간 차트로 보면 오히려 더 저는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작년 8월 고점 이후 10월까지 한 12주 정도 쉬었다가 네. 코스피가 10월 말 저점으로 1000포인트가 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주 정도 쉬었고 시장 흐름들이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만 본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물어보시죠. 경기가 뭘로 더 좋아지냐? 아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네. 그리고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제 꺾이는데 시장은 이제 힘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더 기대할 수 있나? 저는 제조업 쪽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네. 방향이 반대인데 대부분 네. 다 다시 성장주 5G 아, 성장주는 맞는데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은 성장주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성장주와 수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물가나 금리는 이미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면 금리도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이 와중에 제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좀 더 올라오는 그림들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하고 2차전지 그리고 네. 반도체 자동차가 같이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 레벨은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저희가 4월 초에 하반기 전망을 좀 빨리 내면서 네. 3630을 타깃으로 했는데요. 지금 이익 레벨 수준에서 올해 평균 밸류에이션만 가도 3,600선대 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3,600? 네. 충분히. 지금 33이지? 네, 3,300입니다. 네. 10%만 오르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작년에 10월 말에서 네. 1월 초까지 장중 고점이긴 하지만 4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지수 숫자의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수익률적으로 좀 돌려서 보신다면 네. 그렇게 무리가 되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조업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지금 소매업체들에서 재고율이 너무 낮아져 있거든요. 1.07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재고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미국 쪽에 설비 가동률이라든지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글로벌 교역, 한국 수출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개선되면서 시장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작년에 미국에서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네. 예, 그때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이 11월, 12월, 1월이죠. 아, 그렇군요. 요거랑 딱 맞물리는 구간이 네. 한 번 더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떨어지죠. 왜 기저효과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시장이 폭등을 했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에 그렇게 예민한 시장이었다면 2분기 때는 모든 주식이 날아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통계들을 봤을 때 기저효과에 의해서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이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경기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모두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왜? 방향성 자체는 개선되는 방향성이었고 전월 대비 변화율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을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600 보신다 이거죠? 3분기? 네. 왜 이렇게 자꾸 재확인을 하세요? 3,630까지 이제 보고 계신다. 지금부터 한 10%만 더 오르면 되는데 그 주인공들은 아마 인터넷, 그다음에 제조업,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네. 네. 2차전지도 좋게 보고 있어요. 2차전지도 좋게 네. 보고 있어요. 다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인터넷,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네.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 뭐 금융 철강 화학 금융 건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시클리컬은 조금 이제 힘이 약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물가나 금리 흐름들에 따라서 좀 가격의 흐름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의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본다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를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코스피를 아웃퍼포먼스 가기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우려하신 거는 혹시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는 이제 이렇게 갈 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단은 물가 금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금리 물가야 아니면 미국의 금리 네. 물가. 일단은 미국 물가를 보면은 제가 5월 달을 정점으로 이제 꺾일 수 있다라 말씀드린 이유는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네. 상품 물가. 들이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코어 CPI라 그래서요. 변동성이 작은 물가 지표가 있는데 네. 이 코어 CPI 전월 대비 변화율을 절반을 끌어올렸던 게 자동차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상승세가 멈춰버렸거든요. 네. 여기다가 반도체 공급 차질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미국 쪽에서 행정명령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전망치들을 보면은 2분기에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최악을 통과하고 있어서 네. 3분기 내에는 뭐 1분기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뭐 그동안 물가 상승을 물가 레벨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던 네. 그런 변수들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뭐 가격 전가라든지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올린다든지 네.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게 돼서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 특히 4분기 에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4분기 쪽은 조금 더 불안 요소는 높은 상황이다. 좀 지켜봐야 될 게 더 많다. 그러니까 불안 요인들을 조금 더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지금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새로 들어와도 괜찮은 상황입니까? 뭐 저는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인터넷 주가 수준에서 모든 내 포트폴리오의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을 네. 떨어질 때를 기다리기도 좀 고통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이라는 그러니까 이 한 종목에 100이라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마음 먹는 순간 10을 투자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10, 20씩 비중을 좀씩 늘려가시는 게 네. 어느 정도 가격 부담도 좀 덜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별로입니까? 바이오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백신 접종 백신과의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 많이 그러니까 좀 오르지 못한 데는 다른 반등 시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가 제약 바이오 업종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부 유망 업종 종목들 그리고 종목들 대형 기업들은 충분히 반등 시도는 가능하고 일정 부분 최근
부진했던 흐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텐데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작년처럼 좋아진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바이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어떻게? 그 부분도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해서 쭉 끌고 가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코스피가 더 낫다? 네, 더 낫다. 하긴 그러네요. 자동차 반도체, 네, 뭐 2차 전지가 좋다면 당연히 코스피가 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뭐 1, 4분기, 길게는 상반기 코스닥이 강하고 하반기는 약한 그림들을 매번 반복되는 패턴들로 보여줬었거든요. 네. 1분기 상반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는 프로그램 매물 이런 것들을 소외하는 과정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 흐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올해는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코스피 200 대형주의 이익 모멘텀이 중소형주나 코스닥보다 강합니다. 올 한 해 이익 모멘텀을 보면 실적 전망이 네, 실적 전망 자체가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그렇게 뜨거운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은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림을 그려보면 상대강도 측면에서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대강도 측면에서 차트를 그려보면은 지금 약간은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코스닥이. 코스닥이? 네. 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가 코스닥이 강하다. 네. 코스피가 코스닥이 약하다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데 네. 2010년 이후 이 상승 흐름들 우상향 하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올라왔거든요. 코스닥이. 네. 그런데 지금 딱 그 이탈할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에 와 있거든요.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코스닥이 네. 올라온 듯 하다가 다시 쭉 밀려가지고 지금 약해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 대형주 위주로 그냥 쭉 끌고 가는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뭐 네. 하루 이틀은 또 조정을 받아서 이탈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삼성전자가 쉬는 구간에서 지금 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제자리 껌딱지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아니지, 그 밑으로 가 있지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이경민 팀장이나 대신증권의 뷰가 맞다면 이 코스피가 선도할 거다라면 당연히 반도체가 네. 반도체가 상승의 동력이 돼야 된다. 네. 그럼 3전이 가는 시장에서는 코스닥은 약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3전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힘드시죠. 아, 맞습니다. 근데 사실 3전이 없는 분들 이 개별 종목이나 순환매에 참여한 분들은 또 되게 좋은데 네. 다시 그게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3분기에. 네. 네. 일단은 1, 4분기 그리고 지금은 막 반도체 업종들이 자기 주도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코스피 전체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이익 비중을 보면은 네. 1, 4분기가 굉장히 낮았고요. 40%밖에 안 됐고요. 네. 이게 2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4, 4분기에는 50, 55%, 60% 육박하는 그런 네. 그림을 만들어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1, 4분기에는 주도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 실적 환경이었는데 2분기부터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반도체 업종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지기보다는 가격대를 지키면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2분기 실적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 실적이 너무 과대 예상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도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가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뭐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타킹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좀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생산이 원활해진다면 기대했던 것만큼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뭐 그리고 하이닉스가 밑에 있는 상황이 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증권은 저 삼성전자 목표가 다운 안 합니까? 네.
아마 지금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었다가 네. 다시 나와서 아마 이번 주 중, 다음 주 중으로는 이니 새롭게 이닛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할 텐데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목표 주가를 제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는 이게 뭐지 종목 앞에 이렇게 피 아니면 닭 이렇게 가로치고 좀 하나 다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돼 있잖아. 네? 유 유는 뭐예요? 유가증권. 유가증권. 그 써 있는데? 유가 유가증권이? 네. 무가증권도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게 네. 코스피를 얘기하는. 아 그래요? 네. 그럼 코스닥은 뭐라고 써 있어요? 코. 코? 네. 코스닥. 아 그래요? 네. 종목 앞에 다 써 있어요? 네. 난 안 보이시. 아, 코스닥인지 유가증권인지 모르는구나. 아니 저 안 써 있어. 한번 종목 얘기해봐. 내가 다 맞춰줄게. 아 그래요? 다 알지. 그러면 얘기해봐. KMW. KMW 네. 코지 당연히 그걸 뭐 물어보나만 하지. 아 그래요? 당연하지. 그걸 모르고 샀구만. 아니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거든요.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는. 근데 그게 투자할 때도 좀 중요할 때가 있긴 있습니까? 코스닥인지 코스닥인지. 코스닥이 갈 때가 있고 코스피가 네. 갈 때가 있고. 아 코는 코스닥이고 유는 코스피다? 네. 아 그렇게 여러분 분류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들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뭐예요? 현대자동차 형님. 아이고 왜 그러세요? 모비스도 유로 가야죠. 아 안 넘어가네. 영어를 얘기하면 딱 넘어올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나갑니다 저도. 네. 자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 하반기를 준비해라. 아, 네. 우리 이경민 팀장님의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뭐 빼먹은 얘기 없으시죠? 이 정도 빼먹은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감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말한 우려감들이 계속 있었는데 왜 1분기, 1, 2, 3월 달에 조정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우려할 수 있는 변수와 펀더멘탈에 있어서 1, 4분기에는 펀더멘탈에 대한 불안감들이 컸죠. 코로나19 재확산도 있었고 미국 네. 한파 사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것이지 경기 흐름이나 실적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뭐 저는 불안감들을 우려를 분식시키면서 아니면 우려가 안도로 바뀌면서 이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그림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눌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만으로도 시장은 레벨을 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라는 코스닥도 있단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저 현대모비스 얘기인데. 아 죄송합니다. 모비스 투자자 여러분. 네. 코스닥입니다. 아 코스닥 코스닥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네. 아 근데 진짜 종목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 진짜. 네. 아 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도 되게 많죠. C큐브라는 종목이 있고 네. C큐브라는 게 있어. 아. 근데 그 종목을 쌍시옷이랑 시옷 차이예요? 아니 이게 쌍시옷하고 시옷 차이야. 네. 근데 그 종목을 얘기하는 친구가 그 경상도 사람이었거든. C큐브 이렇게 형님요 C큐브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딱 보는 게 C큐브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샀어. 아 산 건 아니고 딱 관심용은 넣어놨어. 그랬더니 야 잘 안 간다. 그랬더니 뭘 샀어요? 그랬더니 뭐 저 종목 번호를 했는데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상 사람이 쌀을 살이라 그러잖아. 예, 맞아요, 맞아요. C큐브라는 발음을 못한 거지. 진짜 중요해요. 네. 네. 자, 그런 거를 많이들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예. 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이경민 팀장님과는 요 정도로 C큐브 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형님. 네. 아 형님이란다. 여러분,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그러면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